이게 천만 뷰가. 오. 사이드로 가죠.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문철의 페널티 박스에 춘문철입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호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V를 트시면 만기영님이 나와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현석 먹어봐, 관절에 좋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절에 좋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반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1, 2학년 모두가 축구대회에 참여하였는데 제 친구가 8강전에서 보다시피 경기 중 관중에게 살인 태클을 날려 골까지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한 점 차이로 태클한 친구의 팀이 졌는데 저때 공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웃인지 아닌지 판정해 주세요. 지금은 VR 시스템이 있어갖고 프로페셔널 경기에서는 골이 들어가도 그 전에 나갔어 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는 VR이 없어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네, 공이 사이드로 가죠. 네. 아. 아, 저 아픈 친구에게 죄송한데 너무 가까웠어요. 야, 이게 골이 들어가긴 했네요, 저게 바로. 그리고 저 친구는 진짜 살인 태클 당했고요. 하지만 이거는 합법이에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요. 좀 더 이제 뒤로 갔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빠르 슈퍼골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판단인데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어? 아, 여러분들 이게 룰을 좀 아셔야 되는데 축구는 골이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 선의 마지막에 안 나가면 이거는 세이브예요. 지금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공이 걸쳐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이브다. 그냥 놔뒀으면 골을 안 먹었는데 저분이 살리고 자긴 죽었다. 구경하던 친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관절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관절에 좋은 호관원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 아닙니까? 부모님께 드리기 좋은. 야, 이거 진짜 웃겼어. 뭐냐면 용돈 5만 원을 줬어. 너무 감동받았는데 차에 생각하니까 그 전날 내가 10만 원을 줬더라고. 반띵한 거 느낌이 아니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번 어버이날에는 호관원을 통한 효도 선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전방 공격수를 보는 친구가 축구 초보인데 제가 패스를 주고 함께 들어가면서 저 끌고 들어가면서 슛을 찼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전방 공격수를 보는 친구는 키 185 가까이의 해병대 출신으로 리춘스터파 지었던 부평에서도 함께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피지컬의 소유자. 이야, 제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한테 얼마나 타박을 했으면 몸을 움츠리냐며 엄청 뭐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을 했나요? 제가 전문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은 패스를 준 친구고요. 지금 슈팅하는 해병대가 저 지금 등치가 커 보여요. 패스 준 친구가 뭐라고 봐죠? 빨리 나한테 주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히 이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든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이제 맨 최종 라인에서 보기 때문에 뒤에 눈이 없거든요. 저 아마추어 친구는 뒤에 누군가가 붙어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컸던. 옵사이 아니에요? 옵사이 아니야, 아니야. 옵사이 아니야? 아니지, 줘봐. 이 뒷발이 더 뒤잖아. 이렇게 내려와야지. 옵사이 아니잖아. 이렇게 연교사 이렇게 와야지. 여기니까 옵사이 아니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옵사이로 보는 거예요. 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옵사이 논란이 있었지만 아니 아니에요. 아, 제가 너무 당황해갖고 형규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본 거야? 리춘섭스 막 욕을 했을 건데 못 나오니까 이제 순간 막혀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사우나라고 표현한 적 있어요. 누군가한테 항상 쌓여 있는 느낌, 빨리 슈팅을 때려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 아마추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죠. 키퍼와 공격수 사이의 충돌로 인한 파울로 득점 무효인지 혹은 이미 내지는 헛발질로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득점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요. 와, 이거는 진짜로 좀 애매한 장면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페널티 박스 아니었으면은 차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골키퍼가 헛발질을 했지만 건드린 장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골키퍼 입장에서 우겨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지금 장면은 패널박스 밖으로 나온 장면. 골키퍼보다는 필드플레이어가 된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 미안해. 이렇게 고민 안 나오고? 근데 그 뒤 장면도 요즘은 심판들이 보니까 헛발질하기 전에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제 느낌을 판단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파울이고 EPL에서는 득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울로 줄 수도 있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얘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춘문 처리 잠깐의 기분상 도와드리는. 네, 다음이요.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일반인 프리킥인데 오, 이거 천수형보다 3배는 잘 차는 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오, 여고생의 프리킥. 응원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하는 아니에요. 오, 와, 잘 차네요. 발등 슈팅을 마치는 약간 오 임팩트가 있고요. 일단 스크람은 없고요. 이게 천만 뷰가 그만해요. 왜냐면 또 맨 땅에서 여자분이 축구화가 아닌 미끄러운 운동화를 신고 얹히기가 쉽지 않다. 얹힌다는 거 정확히 딱 맞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프리킥의 월이 좋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애매하게 다 서 있었거든요. 이게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오 봐봐 서 있긴 다 서 있어요. 그렇죠? 골키퍼 두 명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 사이로 천만 뷰가 나올 만큼의 상황이 맞았던 프리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어, 이건 뭐죠? 춘문철이 축구계가 아닌 야구계까지 진출했다라는 이사 제보가 있어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인터넷 베어스 야구단의 투수 서승원입니다. 정확한 송구를 위해 인사이드 킥 패스를 시도했는데 리춘수 형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야구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인터넷 베이스. 네 공이 굴러가요. 잡으면 되죠. 아 저거를 발로 일루로 굴려보내서 아웃을 시킨 장면이에요 지금. 아니 왜 나는 이렇게 공하고 야구지 연관이 많은 거야 지금. 축구공에 비해서 야구는 현저히 작고 그리고 솔직히 중요한 건 아파요. 그래서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분은 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구를 하시는 왼발로 했거든요. 오. 근데 오른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저분은 오른발잡이에요. 오른손잡인데 왼발잡이는 없어요? 없어요. 없을 가능성. 어? 왼발잡이가 오른손을 쓴다는 거지. 쓸 수 있죠. 학교 어릴 때 왼손 쓰면 애들 부딪힌다고 야 바꿔 해갖고 어릴 때 빨리 루틴을 바꾸는데 왼발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오른손을 쓰는데 왼발잡이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없지는 않겠죠. 왜냐 인생살이를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저분 같은 경우는 오른손 투수였단 말이에요. 이런 셈이란 감각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자기가 쓰지 않는 공에 야구공 작은 공이 왔을 때 왼발을 댔다는 거는 그래도 축구에 감각적인 건 있다. 처음 봤어요, 그치? 발로 미는 거. 예. 배구는 좀 있죠. 배구는 일부러 발로 하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날라오니까 발이 가는 거예요. 저분은 수기가 귀찮아서 의도적으로 패스했다면 축구인의 피도 흐르고 있다. 춘문 처리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영상들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춘문 처리를 믿고 영상들을 많이 찍고 계신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딪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호관원을 즐기면서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 또 효도 선물로 참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가 있는 한 춘문처럼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